반지하방 전세 하나 나왔습니다. 위치는 신림 5동 패션문화의거리하고 롯데백화점 사이고요.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고 2, 3주 정도 시간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. 뭐올 전세 5천도 가능하고요. 아니면 3천에 뭐 10만원 이 정도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리비는 6만원에 전기가스 별도, 그리고 고양이 정도 애완동물은 잘하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고양 애완동물 키우면 관리비 한 2, 3만 원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 현재 살고 계신 분도 중소기업 대출 받고 살아서 중소기업 대출 되고요. 뭐 지상층이면 더 좋겠지만 반지하라서 가격이 쌉니다. 그래서 방 크기는 그냥 한 4평 정도 될 거예요. 제가 여기 이 호수에 영상은 없어서 사진만 있어가지고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방이 막 엄청 크다 이러지는 않은데요. 일단 깔끔합니다. 화이트톤에 깔끔하고, 현관 뭐 도어락 있고, 건물을 연식은 한 7년? 7년 정도 됐나? 아무튼, 그럽니다. 그래서, 반지하, 전세, 올 전세 5천, 아니면 뭐 3천에 10? 뭐 그렇게 반전세도 가능하고, 아마 LH 말고 뭐 모든 대출 아마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옵션은 뭐 당연히 풀옵션이고 저 의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 집이니까 보실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